그 사진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진에서 보여주는 그 첫인상에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스캔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리즈입니다. 오늘은 남자의 프로필 사진은 너무나 중요한데 남자분들께서 그런 사실을 좀 간과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남자의 프로필 사진이 얼마나 중요한지 좀 강조를 해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학교에서 또는 뭐 직장에서 그리고 뭐 어떤 모임에서 이렇게 이성을 만났다면 요즘에는 그렇게 만나는 빈도보다 아무래도 사람들이 비대면에 익숙해져 있고 또 SNS에 많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예전과는 다르게 사진으로 먼저 그 사람을 접하는 경우가 아주 흔합니다. 심지어 결혼정보 회사에서도 프로필 사진을 먼저 건네죠. 또전 세계 싱글들이 모여있는 저희 힐링 카페에서도 다 자기의 프로필 사진이 카톡 푸샤로도 있고 또 나름대로 개별적으로 준비하신 분들도 있고 이렇게 사진으로 제일 먼저 나를 보여주는 그런 시대가 이제 온 거예요. 우리가 사진이 가장 먼저 나를 보여줄 수 있는 첫 번째 수단이 되기도 하는데 이 여자의 본능과 촉으로 그 사진 한 장에 있는 그 사람의 어떤 모습과 표정과 자세와 옷차림에서 이 사람의 사회적 지위, 이 사람의 성격, 이 사람의 직업, 이 사람의 뭐 자기 관리 능력 이런 여러 가지들을 여자들은 읽어내기 때문에 사진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남자분들이 사실 사진에 굉장히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냥 뭐 이게 나다 하고 보여주면 그 남자분의 내면에 정말 가치 있고 괜찮은 부분들을 사진에서부터 이미 거절을 당하는 거기 때문에 보여드릴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진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같은 사람이지만 어떤 사진으로 나의 프로필을 장식하느냐에 따라서 여성들에게 예스로 받아들여지는지 아니면 노로 거절당하는지 사진 찍는 팁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제가 여성분들에게 많은 남성분들의 사진을 보여드리면 여성분들은 아, 인상이 좋다 이 말을 많이 해요. 인상이 좋다라는 건그 사진의 한장 속에서 그 사람이 적어도 나쁜 사람은 아니다. 그리고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리고 왠지 이 사람과 소통하면 좀 즐거울 것 같다. 이런 세 가지 느낌을 받았을 때그 사람에게 인상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건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여자들이 좋아하는 사진은 그 남자가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 사람, 그리고 사회적으로 왠지 성공했을 것 같은 사람, 이런 느낌을 주는 사람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자들은 하이퍼감이 본능이 있어서 이 남자가 지금 내가 만날 수 있는 남자 중에 최선의 남자인가를 늘 여자들은 더듬이로 알아본다고 했죠. 그래서 사진에 보이는 그 사람의 모습이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다 라는 느낌이 든다면 그 사람이 좀 인상이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오케이 이 사람과 한번 소통을 해보겠다 라고 여자들은 결정을 하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으신다면 무조건 여자들한테 예스를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인상이 좋아 보이는 사진에는요 첫 번째로 자신감이 있어 보이는 사진입니다. 일단은 자신감이 있어 보이는 사진은 남자들의 이 포스처가 이 자세가 당당하고 또 이렇게 넓은 어깨를 드러내 보이는 남자들은 이 영역을 많이 확장할수록 남자답고 자신 있어 보인다고 했죠. 제가 몇 가지 사진을 골라봤는데 지금 보시는 사진은 그냥 셔츠에 양복 자켓만 걸쳤죠. 이렇게 심플하게 타이를 매지 않고도 이 남자의 자신감이 굉장히 보입니다. 나는 움츠려들지 않고 뭔가 당당하다라는 그런 표정과 복장에서 이 남자의 사람 좋아 보이는 그리고 왠지 성공한 듯한 그런 인상이 보여요. 또 지금 두 번째 보시는 이 사진도 하얀 와이셔츠에 양복을 입고 먼 곳을 주시하고 있죠. 아까 보신 사진은 정면을 주시하고 있다면 이렇게 약간 먼 곳을 무표정으로 응시하고 있는 모습도 자신감에 차 보입니다. 일단은 보통 이런 셔츠에다가 수트 자켓을 입으면 웬만하면 이 사람은 사회적인 활동을 잘 하고 있는 보통 정상적인 남자라고 보여지게 돼요. 이런 복장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무난해 보입니다. 그리고 정면에 찍은 모습은 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이렇게 약간 먼 곳을 응시하는 이런 모습은 분위기가 있어 보이면서도 좀 남자다 보이죠? 이렇게 팔짱을 낀 모습은 좀 다소 거만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거만해 보이는 것이 움츠려들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이렇게 무표정으로 자신감 있게 팔짱을 딱 끼고 있는 모습도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사진이에요. 약간 웃어도 좋은데 뭐 무표정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사진도 좋아요. 양복을 입고 커피 한 잔을 들고 또 이렇게 뭔가 자연스러운 자세를 나타내는 이런 모습도 좋습니다. 여성분들이 좋아해요. 자, 이런 모습도 좋습니다. 자, 양복을 입고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소매를 만지는 무표정이지만 좀 남자의 강한 남성성이 보이죠? 그리고 떡 벌어진 어깨 이런 프로필도 여성분들이 많이 좋아합니다. 남성성과 자신감과 그리고 왠지 시크해 보이는 이런 궁금함, 카리스마 이런 것들이 여성들을 좀 자극하는 것 같아요. 또 인상이 좋아 보이는 사진 두 번째는 밝고 유쾌해 보이는 사진입니다. 웃고 있는 사진이죠. 혼자 기분 좋게 웃고 있는 사진도 좋고요. 또 여러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웃고 있는 사진도 좋습니다. 제가 한번 예문을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는 이 사진 두 사람이 정면을 보고 있진 않지만 이렇게 먼 곳을 응시하면서 뭔가 유쾌한 듯한 재밌는 일이 있는 듯한 이런 모습도 여성분들이 봤을 때 인상 좋다라고 느낍니다. 너무 정면을 바라보면서 부담스럽게 웃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누구와 얘기하고 있는 듯한 또는 어떤 상황에서 웃고 있는 듯한 이런 사진 여성분들이 좋아합니다. 이런 사진도 좋죠. 사회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성과를 거뒀거나 또는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듯한 좀 자신감이 있으면서도 유쾌해 보이는 이런 사진도 인상이 좋다라고 판단하는 사진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사진도요. 웃지는 않지만 그래도 뭔가 시크해 보이면서 남성미가 넘치는 괜찮은 사진이죠. 자, 그리고 인상이 좋아 보이는 사진 세 번째는 여유로운 취미나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우리가 취미 생활 할 때 그 사람이 굉장히 행복하겠죠? 자기가 좋은 일을 하니까. 여행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좋은 곳에 가서 사진 찍을 때 불행하거나 우울한 표정으로 사진 찍는 사람 없을 거예요. 굉장히 행복한 모습으로 사진을 찍을 때 우리는 그 사람 인상 좋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여유롭게 찍은 취미나 여행 사진 아주 좋아요. 이렇게 사진을 찍는 모습이라든지 또 이렇게 여자들이 좋아하는 기타를 연주하는 모습이라든지 뭔가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 활동과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 행복해 보이는 사진도 여성분들이 봤을 때 아, 인상 좋아 보인다 라고 느껴요.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 활동이나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들은 자기도 모르게 행복한 미소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오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인상 좋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성공한 사람으로 보이는 사진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상이 좋은 사람보다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는 사진을 여성분들이 더 좋아하는 수도 있어요. 그러려면 일단은 잘 차려입어야 됩니다. 패션 센스가 좀 있을 것 같은 그렇게 잘 차려입은 남자의 모습 여성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잘 차려입은 남자의 예시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보통 셔츠와 그 다음에 수트를 이렇게 입고 뭔가 좀 고급져 보이는 소재 그리고 단정한 머리 스타일 이렇게 막 입은 것 같지 않은 좀 챙겨서 입은 것 같은 이런 느낌들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그리고 성공한 사람으로 보이는 사진 두 번째는요. 그 남자의 직업과 관련된 사진을 여성분들이 좋아합니다. 예를 들자면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모습, 강의를 하는 모습, 학생들을 가르치는 모습, 직업과 관련된 사진을 올리시면 여성분들은 그 직업이 뭐든지 간에 이 사람이 정말 자기 직업을 사랑하고 직업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이런 것에서 남성성을 또 여자들은 느끼거든요. 또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의 직업이 궁금하다, 이렇게 많은 것들을 여자들에게 느끼게 합니다. 또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는 사진 세 번째는요, 자기관리를 잘하는 사진입니다. 자기관리를 잘한 사진이 어떤 거냐, 운동하는 사진, 독서하는 사진, 나의 내적인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사진들 좋아요. 회사에서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여가 시간에 자기를 개발할 수 있는 자기 관리 사진을 올리면 여자들은 좋아해요. 그리고 여성분들이 너무너무 무조건 노하는 사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진이냐면요, 외모 관리가 전혀 안 된 사진, 찌그러진 모자 쓰고 그냥 목 늘어난 면티 입고 또 무릎이 나온 바지 입고 여성분들에게 보여지는 사진을 그런 걸 찍으셨다면 여성분들은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일단 무조건 노예요. 무조건 깨끗하고 일단 잘 차려 입어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성분들이 외모를 엄청나게 많이 봐요. 그래서 외모 관리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우울해 보이는 사진 여성분들 너무 싫어합니다. 특히 혼자 오랫동안 사시는 분들은 얼굴에 정말 행복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자가 봐도 우울해 보여. 그렇게 우울해 보이는 얼굴에 자신감도 없죠. 왠지 그 남자를 내가 이렇게 걷어줘야 될 것만 같은, 그리고 그 남자의 우울감이 나한테도 전달될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주는 남자 여자들을 그냥 무조건 노라고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등산복을 입은 사진이에요. 등산하는 사진이 아니라 등산복을 등산하지 않은 곳에서 입고 찍은 사진 너무 싫어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셀카 사진, 남자가 자기가 이렇게 폰을 들고 셀카를 찍은 사진 너무 없어 보여요. 동료들하고 함께 있을 때 누가 이렇게 찍어달라고 해서 자연스럽게 찍는 사진 좋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너무 멋을 과하게 부렸거나 또 너무 연출한 것 같은 그런 사진은 또 여자들이 거부 반응을 일으켜요. 가짜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연
자연스럽게 남성미를 보여줄 수 있으면서 자신 있어 보이는 모습, 그런 모습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성분들이 싫어하는 프로필 사진은 남자분께서 이렇게 V를 했다든지 이렇게 하트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여성스러운 제스처를 하신 사진 싫어합니다. 남성스럽다, 또 뭐 책임감이 강할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전혀 주지 않기 때문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진만으로도 여러분들의 좋은 내면, 그리고 여러분들의 좋은 인성을 얼마든지 어필하고 보여줄 수 있는데 사진에 너무 신경을 쓰지 않아서 이렇게 여자분들에게 거절을 당하신다면 너무 억울하고 분하겠죠. 그래서 좀 이왕이면 사진으로 여러분들이 좋은 인상으로 보일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주 작은 노력만으로도 충분히 여러분들은 멋있는 남자 될 수 있어요.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늘 여러분들의 사랑과 연애를 응원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빠이. 연애와 썸이 있는 곳, 글로벌 줌미팅 힐링카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미혼, 이혼, 사별, 전 세계에 계시는 한인분들이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오시면요, 한 달에 4번의 줌미팅을 통해서 나와 비슷한 나이대, 그리고 나와 비슷한 처지를 싱글들을 만나실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소개팅 앱은 위험하다, 결혼정보회사는 비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 저희 힐링카페로 오세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